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들 돈 꿔주고 잘 받아냅니까? 친구와의 우정을 지키고 싶다면 돈 거래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 잃고 돈 잃는다고 그러죠.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라 돈이 속이는 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는 돈 거래하지 말라는 예방주사 같은 말이고 다른 하나는 돈 잃고 사람 잃은 후에 배신감에 분노하는 마음을 다독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은 집안 내에서 돈 꾸고 안 갚는 것을 밥 먹듯 하는 뻔뻔하게 잃을 데 없는 사람이 없으신가요? 저희는 친척 한 분이 그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 걔 우리 엄마한테 돈 떼먹은 것이 얼만데 우리 어머니 장례식에 와서는 돈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인간아 인간아 그러고 싶냐 아이고 진짜. 앞서 드린 말처럼 사람이 속인 게 아니고 돈이 속였다는 것을 100% 200% 감안하더라도 미안함이나 죄책감마저 갖고 있지 않은 듯한 그 채무자의 뻔뻔한 낯짝을 보면 분노가 치밀기에 앞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의 머리를 쪼개서 뇌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철면피들의 머리를 쫙 열어서 오늘 보여드릴까 합니다. 저와 함께 그들의 머릿속을 샅샅이 들여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Hellcat. 돈 떼먹은 사람들의 못된 심리 첫 번째, 꽁돈 나간다고 생각한다. 야, 이건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그게 어떤 돈인데 울며 불며 그거 없으면 다들 죽게 생겼다고 거리에 온 가족이 나앉게 생겼다면서 매달리고 매달려서 꿔줄 여유는 없지만 그게 너무 안쓰러워서 안 먹고 안 쓰고 피같이 모은 돈을 꿔줬더니 갚을 때가 되니까 괜한 꽁돈 나간다는 못된 심사가 일어납니다. 아, 너무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이놈들의 심리는 애시당초 돈 꿔갈 때부터 안 갚을 심사였던 겁니다. 남한테 빌린 돈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놈들이죠. 돈을 갚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따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야, 이 돈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여기저기 요긴하게 쓸 일도 많은데 괜히 돈도 별로 필요 없는 채권자에게 줘봐야 뭐 하겠냐는 말도 되지 않은 합리화를 하면서 돈을 떼먹습니다. 입을 싹 씻는 거죠. 에이 나쁜 놈들. 돈 떼먹는 사람들의 못된 심리 두 번째, 징징 보채는 채권자가 얄밉고 지겨워진다. 야야, 내가 돈을 떼먹고 어딜 가는 것도 아니고 나도 받을 돈이 생각보다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갚는다는 날짜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갚는다고 글쎄 갚아요. 나도 들어올 돈이 안 들어와서 그래. 야, 징그럽다 징그러워. 안 떼먹는다고. 내가 너한테 돈을 빌리느니 차라리 사채업체한테 돈을 빌리는 게 나을 뻔했다. 야이씨. 사정이 있어서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못했다고 사기꾼 취급하는 상대가 미워지고 귀찮아집니다. 돈이 들어오면 어련히 알아서 갚을 건데 매일 연락을 해서 돈을 재촉하니 심사가 꼬여 더 갚기 싫어집니다. 심지어는 갚을 돈이 수중에 있어도 꽂은 사람이 얄미워서 아쉬운 곳에 먼저 돈 갚는 걸 더 나중으로 밀어버립니다. 자신을 못 살게 군 만큼 골탕 좀 먹이고 속도 좀 더 썩어봐라 뭐 이런 마음인 거죠. 이런 놈들은 둘 사이가 이렇게 망가진 것도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자신 때문이 아니라 믿어주고 차분하게 기다리지 못한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왕 어차피 나쁜 놈으로 욕도 처먹을 만큼 먹었겠다. 나쁜 놈으로 낙인 찍혔겠다. 다시는 안 봐도 좋다는 심사로 골탕이나 실컷 먹이고 싶어집니다. 핑계죠. 다 안 갚을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돈 떼먹는 사람들의 못된 심리. 세 번째, 안 갚아도 큰일 없을 것 같다. 돈 꽂은 사람이 최근도 심하게 하지 않고 또 그렇게 돈 안 갚고 버티다 보니 상대방도 돈 꽂은 것을 잊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 슬쩍 흐지부지 넘어갈 수도 있겠다 싶은 못된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상대가 마음도 여리고 또 자신과의 인간관계도 중히 여기는 것 같아서 함부로 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버티면 안 갚아도 큰 문제가 없이 지나갈 수 있다는 그런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형제자매 중에 이런 못된 심리로 돈 안 갚는 사람이 많습니다.
관계를 생각해서 언제나 돌려주려나 기다리는 사람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여유가 있으니 말을 안 하는 거겠지. 돈을 준셈치고 털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생각으로 뭉개고 뭉개다가 결국 삼켜버릴 생각만 합니다. 돈 꼬간 놈들 중에 제일 뻔뻔한 놈들이 누구냐면 빌려준 돈 받고 싶으면 이번에 돈을 더 꼬달라는 놈들이죠. 이런 놈들 있습니다. 사기꾼도 이런 뻔뻔한 사기꾼이 없지만 정말 우스운 것은 또 그 말을 믿고 더 꿔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돈 떼먹는 사람들의 못된 심리 네 번째, 지가 소송까지 가겠어? 야야야 그러지 말고 법대로 해. 법대로 하자고 하는 사람 치고 법을 존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법을 들먹일 때는 언제나 법의 허점을 이용하겠다는 심사인 거죠. 어차피 민사소송으로 가봐야 자기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일 테니까 법으로 하든지 배를 째든지 하라고 들어 누워버립니다. 이쯤 되면 사채업자가 왜 주먹들을 끼고 일을 하는지 이해가 되죠. 마음 같아서는 하도 괘씸해서 돈이고 뭐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때까지 그냥 실컷 두들겨 패고 싶지만 이럴 때는 또 법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법이 희생자를 보호해주기보다는 나쁜 놈과 아주 한통 속으로 묶여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이, 고약한 세상이에요. 돈 떼먹는 사람들의 못된 심리. 마지막 다섯 번째, 기억이 없다. 아니, 그 많은 돈을 꼬가놓고선 그걸 어떻게 잊습니까? 말이 되냐고요. 그런 일 있었나?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요즘 너무 바빠. 경황이 없어서. 확인하고 연락 줄게. 어? 미친놈 아닌가 이거? 기억이 가물가물하답니다. 이렇게 종이에 써놓은 것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냐고요. 잊기는 누가 있습니까? 거짓말이죠. 갚을 생각이 없다는 마음을 그렇게 뻔뻔하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기억이 좋아도 채무자는 기억력이 나쁘다는 말이 있는 거겠죠. 전화 걸어서 확인 내용을 알려주는 놈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전화라도 받으면 다행입니다. 오랜 동안 잘 유지되어 오던 인간관계도 망가뜨리는 게 돈 거래입니다. 앉아서 빌려주고 무릎 꿇고서도 못 받는 게 요즘의 세태죠. 그래서 며칠만 쓰고 분명히 돌려준다고 숨 넘어갈 듯만 해도 안타깝지만 돈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한 번 꽂았다 못 받았으면 더 이상 돈을 꽂아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래도 또 마음이 약해서 너무 안 됐다 싶어서 그래서 또 꽂았다면 그건 꽂은 사람이 바보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는 돈 떼먹히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